제비를 위해서라도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둥지미 배설물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건 필수 중에 필수. 그것뿐만이 아니다. 청소 좀 할게. 주기적으로 둥지 밑을 청소해준다는 사장님. 아이고,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. 명색이 사장님인데 요즘은 제비 응가나 치우는 그야말로 제비 관리인으로 살고 있다. 복덩이님, 복덩이님. 한두 마리가 네, 아니니까요. 안 힘드세요? 힘든 거 없어요. 재밌어요. 얘들 볼 때마다 귀엽고 보시면 신비해요. 얘네들도 살아야 되고 또 나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사람들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? 같이 공존하고 그렇죠. 있는 거죠. 제비 계속 이렇게 하고 조금은 네. 불편해도 같이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. 네, 해마다 오니까 정이 들어갖고 이제 그냥 가족 갖고 싶고 같아서. 잠시 뒤 또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사장님. 아, 저쪽에 또 제비들이 왔다 그래서 이놈들이 내가 할 일이 또 뭘 또 남겨놨나 하겠고 한번 보러 갑니다. 오랫동안 비어있던 둥지에 또 다른 제비 가족이 입주를 한 건데 이 뜨거운 태양 끝에서 녀석 헉헉거리며 알을 품고 있다. 그렇지, 저기는 뜨거울 것 같아요. 좋은 자리에 둥지를 틀지 못한 어미새가 안쓰러웠던 사장님은 차단되게 잠에서 차단 효과가 뛰어난 붉은색으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었는데 뭐 아무래도 덮어주면은 차광망 효과는 있겠지 아무래도. 그 덕분에 어미새는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 편안하게 알을 품을 수 있었다. 아우, 살만하네. 복 받으실 거예요, 사장님. 제비가 물어다 좀.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지나가고 현대판 흥부네요. 어느새 어둠이 찾아온 휴게소. 하지만 어미새는 지금부터가 더 바쁘다. 가로등 아래 야간 먹이 사냥 대회가 펼쳐졌는데 밤에도 저렇게 불빛을 보고 몰려든 인근의 곤충들이 제비들의 사냥감. 오늘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먹이를 잡아다 아기 제비들의 입에 넣어주고픈 저 어미새들의 바쁜 날갯짓. 이야, 바쁘다 바빠. 녀석들은 이런 어미새의 마음을 알랑가 몰라. 여기저기 밥달라 울부짖는 통에 어미는 정신이 없다. 그런데 이 어미새는 줄듯 말듯 먹이를 입에 물고 한참 동안 새끼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그냥 돌아서 그대로 꿀꺽. 이제 나올 때가 됐죠. 새끼들의 반응으로 배가 부른 것을 안 어미새가 그제야 자신의 배를 채운 거다. 어느새 배부르게 먹고 꿈나라로 간 아기 제비들. 이때부터 어미새는 새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데 진짜 먹고 싶은지 그냥 흉내만 내는지 어미새의 따뜻한 온기에 아기 제비들은 오늘도 편안한 밤을 보낸다. 다음 날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더니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. 뭐예요? 바닥에 뭐가 떨어졌나? 어머나 세상에, 아기 제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. 솜털이 풍성한 걸로 보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인 것 같은데. 워낙 둥지도 많고 새끼들도 많다 보니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데 사람들이 죽은 새끼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. 불쌍해서 어떡해요. 묻어줘야지. 다음 생엔 꼭 드넓은 하늘을 날 수 있길. 그런데 잠시 뒤 또 다른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.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저것은 다름 아닌 또 아기 제비다. 지켜보던 휴게소 사람들이 운 좋게 일찍 발견했으니 천만다행이지. 한 발만 늦었어도 녀석 큰일 날 뻔했다. 그런데 자꾸만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 사고들.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평화로운 이곳에서 벌어지는 걸까. 관찰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기로 했다. 네 마리의 아기 제비 중 유독 발육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한 녀석. 쟤만 털이 아직 골랐네. 바로 조금 전 둥지 밖에 매달려 있던 그 아기 제비다.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인데 사실 녀석에게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. 먹다가 어미가 준 먹이를 받아먹나 했더니 아이고야. 세상에, 가여운 녀석. 어미새가 먹이를 주고 날아가려던 찰나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둥지 밖으로 딸려나왔다. 저 목을 가눌 수 없는 우리 애기랑 똑같은 거죠. 둥지로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녀석의 생각과는 달리 몸은 더 밑으로 기울고 아이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먹이를 주러 온 어미새 발에 그만 밟히기까지 하는데 좀 올려주세요.
누가 없나요? 아기 제비가 둥지밖에 매달린 걸 어미는 모르는 건가? 지금 안 보이죠, 사람들은.